네, 안녕하세요. 황선의 통일 콘서트 25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한 주간의 한반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31일 미국의 핵탄두 미사일 발사 전략 핵 잠수함이 28년 만에 괌에 입항했습니다. 미 해군은 보도 자료를 통해 펜실베니아함의 이번 괌 입항은 인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우방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반영하고 미국과 우방 간 여러 가지 연습, 훈련, 군사협력 활동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펜실베니아함은 트라이던트 2, DS, SLBM 24발을 적재하고 있으며 이 미사일은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보다 1000배 이상의 위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1일 영국 타블로이드 더 선은 미 해군이 해상기반 엑스밴드 레이더를 북한 해역 주변에 배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 국방부가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해 하와이 진주만 기지에 있던 이 레이더를 최근 한반도 주변에 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1일 폭스뉴스는 두 명의 미국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3일 내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1일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하자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어 양측 수석대표들은 미 대선 이후 되도록 빨리 6자회담 수석대표 간의 상호 방문 협의를 통해 대북 정책을 긴밀하게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31일 베이징에서는 미국과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가 만나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전날 우다웨이 조셉 윤 회동을 확인하면서 각국이 유엔 안보리의 관련 협상을 강화하고 북핵 관련 대화와 협상 재개를 통해 타당한 문제 해결책을 찾고 건설적인 노력을 도출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30일 아사히 신문은 북한과 일본의 당국자가 지난달 8일 마카오나 홍콩에서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고 북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북한 측과 접촉한 일본 정부 인사는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 참사관 등 3명과 일본 고위 관료 1명이며 2014년 5월 스톡홀름 합의 이행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 특사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북한 외교 당국자들과의 회동과 관련해 적절한 시기에 그 결과를 미 행정부뿐 아니라 차기 행정부 인수팀에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접촉에서 일종의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관측과 관련해 진전은 개인 자격으로는 얻을 수 없고 해당 정부가 이 같은 민간 대화를 통한 탐색 결과를 받아들여 대화에 나서야 비로소 성취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2009년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북미 대화와 6자회담의 병행을 제안했음을 시사하는 문서가 공개되었습니다. 30일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문서는 총 8쪽 분량으로 제목은 클린턴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이의 대화 내용입니다. 문서를 보면 미국과 북한의 공동의 미래를 믿는 사람으로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와 구축한 관계를 활용하기 위해 북미 양자대화 추진과 6자회담 복원을 병행하는 방안이 가능한지를 놓고 북한 지도부가 토론해 볼 것을 제안했다고 씌어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불가침 선언이나 평화협정에 대해서도 적절한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하면서도 한국과 일본에서 북한이 그들의 우려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먼저 믿어야 할 것이라는 의사를 전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27일 미국 신정부의 북한 정책과 국제사회의 동향을 주제로 한 전문가들의 심포지엄이 진행되었습니다. 한겨레 부산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한 판스밍 베이징대 교수는 전략적 인내 정책은 실패이자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미국이 대북 제재 등으로 현 상황을 더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케이스 루즈 전 미 북한위원회 사무총장은 새 대통령이 북한과 포괄적 대화에 나서려 한다면 임기 초반 1년 6개월 안에 대화 노력이 성공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처럼 짧은 기간 안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선 새 대통령이 임기 초기 고위급 대북 특사를 임명해야 한다며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된다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대북 특사로 임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가 일본 정부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1일 국방부는 한일 양쪽은 1일 일본 도쿄에서 정보보호협정 체결 논의 재개를 위해 1차 과장급 실무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정 체결 논의를 재개한다고 밝힌 지 닷새 만에 벌어진 신속 행보를 두고 사실상 국정이 마비된 상황에서 졸속 체결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1일 야3당은 국회에서 만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을 요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대한 국가안보 사안을 졸속 처리하려는 현 정부의 비정상적인 행태에 야권이 힘을 모아 제동을 걸고 나선 것입니다. 최순실 씨 등 비선 모임이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진상 규명하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28일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모임인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성공단 폐쇄 비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개성공단 비대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의문을 느꼈던 갑작스런 개성공단 폐쇄 결정 과정 이면에 최순실 등의 비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보도를 접하고 피해 당사자인 우리 개성기업들은 분노와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황망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개성공단을 폐쇄한 뒤로 평화가 커진 것도 아니고 북에 대한 제재 효과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법적인 요건도 절차적 정당성도 결과에 대한 타당성도 결여된 개성공단 폐쇄는 이제라도 재고되고 다시 열기 위한 준비에 착수할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27일 샤피크 전 세계보건기구 평양사무소 프로젝트 매니저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변화가 눈에 띄며 특히 젊은 층의 변화가 두드러진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말부터 7월 초까지 평양에 머물렀다는 샤피크 씨는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밤에 불이 많이 켜져 있다는 것이라며 택시도 많아지고 모두 휴대폰을 들고 다니며 비록 국내에서만 사용 가능하지만 모두 신용카드를 써서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자,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뉴스 브리핑 시간에도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일본에서 한일 간의 군사협정,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이름으로 군사협정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로 사실상 국정이 마비된 상황에서 이 졸속 체결을 추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한국 각계에서도 지금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데요.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한 국제사회 분위기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한 이야기를 일본에 계신 전문가 연결해서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경제연구소 특임연구원 이찬우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바쁘신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네, 네. 지금 그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해서 국제사회가 한국 정부와 외교를 할 수 없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라고 분석을 하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자세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정부가 외교를 할 때는 그 막 국민에 대한 정보 공개라든가 그런 이제 투명성이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어떤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밀 유지가 역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이번 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이제 국가의 어떤 그 중요한 외교 사안이 외부로 누출되었다. 막 이런 것이 알려지게 되면은 그 상대국으로서는 한국 정부랑 어떤 민감한, 예를 들어서 일본어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중국이라든가 북한과 관련된 어떤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한국 정부랑 협의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얘기들이
일본 외교 당국자들 사이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예. 외교에 있어서도 신뢰를 얻기 어렵다, 어려운 상태가 예. 되었다 이런 예. 말씀인 것 같은데요. 예. 특히 예를 들자면 그 이번 그 최순실 박근혜 사태에서 알려진 대로 그 2013년 1월 달에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시절이었죠. 네. 그때 이제 일본 특사단하고 접견을 하는 시나리오를 최순실이가 다 짜주었다라든가. 네. 이런 것이 이제 알려졌기 때문에 이렇다면 그 후에 있었던 한일 간의 모든 외교회담 내용들이 다 헤어나갔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 거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쪽에서는 네. 이 한국 정부가 네. 거의 지금 기능이 마비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런 네. 상태를 틈을 타서 주변국들이 이익을 챙기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분석이 있단 말이죠. 예. 예,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국 정부의 외교를 신뢰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과 주변 국가가 또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게 뭐 좀 상충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이 한국의 주변 국가들의 국가 이익 측면에서 보면 그 한국 정부의 어떤 약점을 이미 알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약점을 역으로 이제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일본 매스컴에서는 한국 이전의 사태에 대해서 아주 선정적인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사는 한국 사람으로서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외교 무대에서는 이제 한국 정부 특히 이 대통령의 능력 수준 이게 어느 수준인지 이제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외교를 펼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최순실 게이트가 발각이 되고 나서야 일본 외교가가 이제 그걸 알게 되었다라고 한 측면보다는 이미 작년 초부터 이상 조짐을 일본 외교가에서는 이미 파악을 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그게 이제 사드랑 관련되는 건데요. 작년 초에 사드가 한국에 들어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본의 외교가에 이미 많이 퍼졌습니다. 네. 이제 그럴 때 한국의 외교 어떻게 국방부에서는 네. 군대 이런 데 사드 배치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없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드가 들어온다는 촉보가 있고 또 당시 새누리당의 또는 민간 쪽에서 사드 현실론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지 그런 걸 보면서 일본 외교 쪽에서는 한국의 내각이 무력한 것이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이 있는 것이 아닌가. 당 일부에서 어떤 친미적인 미국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의사결정이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사실 1년 전부터 일본 외교가에서는 파악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대통령과 내각이 이제 따로 논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이후로는 또 엉뚱하게 9월이 되면 이제 중국이 이제 한일 전쟁 기념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가가지고 천안문 이제 누각에서 시진핑 옆에서 이제 인민해방군 열병식을 하고 그걸 사열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면서 일본 정계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죠. 왜냐하면 그 사드랑, 중국과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양립할 수가 없는 건데. 네. 한국 대통령은 의사결정 능력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시점에서 분석을 하고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이제 파악을 하기 시작했죠. 네. 예,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네. 왜 그런 이상한 행동들이 가능했는지가 비로소 네. 이해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네. 또 그렇죠. 지금 현재 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네. 논의가 네. 또 진행 중에 있단 말이죠. 네. 국내에서는 오늘 또 야당도 이렇게 밝혔는데 반대하겠다, 네. 막겠다, 졸속적인 이런 네. 협상을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협정 논의가 지금 이런 네. 상황에서 한일 관계가 그리고 한국 정부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양상으로 진행될 네. 것이라고 예상하시는지요? 예, 지금 상당히 심각한 국면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 군사정보 포괄적 보호협정이라고 뭐 정식 명칭은 이제 그렇게 돼 있죠. 네. 뭐 영어로는 GSOMIA라고 하는 건데 흔히 줄여서 이제 군사정보협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네. 이거는 이제 국가와 국가 사이 아니면 국제기구 아니면 국가 사이에 어떤 기밀을 서로 주고받을 때 제3국에 유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맺는 협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 고트로는. 그래서 이제 군사 기술이라든가 어떤 전술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어떤 암호 정보라든가 뭐 등등의 포괄적인 모든 군사 정보에 대해서 교류를 할 때 제3자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협정을 맺어야 상대국으로부터 정보를 받거나 상대국의 정보를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협정이 되죠. 그래서 협정 자체로만 보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인공위성을 통한 기술적인 정보가 약한 측면에서 일본이나 미국으로부터 이제 그런 위성 정보를 통한 기술 정보를 받고 싶어하고 또 일본으로부터는 이제 한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인재를 통한 정보, 사람을 통한 정보를 받고 싶어하는 서로 간에 그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2010년경부터 계속 논의가 뭐 벌써 6년간 진행되어 오다가 2년인가요? 네. 당시에 이제 이명박 정부가 국민적인 합의 없이 여러 이제 가서명했다가 국민 말에 부딪혀서 이제 중단을 이제 한 상황인데 이거를 지금 다시 느닷없이 이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왜 하겠다라고 하는 거냐 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금년 6월까지만 해도 싱가포르에서 이제 한일 군사 국방장관 회담을 할 때 한국의 국방장관, 일본의 방위상이 서로 얘기를 할 때 이 지소미아에 대한 이제 논의가 있었죠. 네. 네, 논의가 있을 때 한민구 장관은 여권 조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하다. 서로 간에 좀 노력하자. 이런 얘기 정도로 끝낸 게 6월인데 지금 10월, 11월에 와가지고 갑작스럽게 이제 이렇게 일을 벌리게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벌리게 된 이유가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의 요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미국이 지금 11월 8일 날 대통령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오바마 정권으로서는 다음 정권이 들어서 다시 외교 정책에 대한 한 6개월 정도의 전면 재검토가 있기 전에 과거에 추진했던 거를 끝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미국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있었고 그리고 둘째로는 일본이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지금 취약하고 약점이 있을 때 일본의 군사 정보의 어떤 네트워크에 한국을 그 뭐라고 할까 하부 단위로 끌어들일 수 있는 혹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한국 정부의 어떤 그 요구인데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에 올인하겠다라고 판단을 한 바에야 북한에 대한 어떤 그 더 적극적이고 확실한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군사동맹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지향하는 모습을 북한에 보여주는 게 좋겠다. 뭐 이런 판단이 있어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네. 사실 우리가 지금 지소미아 군사정보협정만을 지금 거론하고 있는데 2012년 시점에서 보면 사실은 더 중요한 협정이 가서명된 게 있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ACSA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한일 간의 상호 군수지원협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일본의 군수물자, 서비스 이런 게 이제 후방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자위대가 그걸 가지고 한반도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게 ACSA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가서명 되었다가 이제 연기가 된 바가 있는데 이번에 논의가 시작되면서 이 지소미아 군사 정보 협정과 더불어서 군수 지원 협정까지 사실은 물밑에서 논의를 하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사실 협정이 이루어지고 진행이 되면 한국 정부의 확인 없이도 사실은 일본이 원하는 것은 미국이 요청하면 일본 자위대는 전시 작전 통제권을 가진 미군의 요청에 따라서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명분을 갖게 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 군사 정보 협정이라고 하는 그 겉터테들이만 아니고 이 군수 지원 협정 등을 같이 맺음으로써 자위대가 일본 군대가 한반도에서 작전을, 그것이 명분상으로 아무리 후방 작전이라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한반도에서 군사 작전을 할 수 있는 예, 법적인 틀을 갖춰주게 된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지금 예, 국정이 혼돈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국과 일본이 예, 국가 이익을 위해서 지금 시점에서 이용하고 있다. 아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네. 우리 국민들이 다행히 이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요 이제 국민의 목소리는 지금 사실은 담을 길이 없었던 정권이었는데 이후에는 좀 이런 목소리들이 반영이 돼서 이런 그 추진되는 게 좀 저지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박사님 그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라고 우리 이제 한국 사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국내뿐 아니라 이제 외교 무대까지 또 이렇게 좀 논란이 되고 있고 국격과 국익을 좀 훼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현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 이랄까요? 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예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아 예, 저 외국에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국내 분들이 상당히 고생하시고 예, 매일같이 밤에 데모도 하시고 하는 걸 보면서 미안한 감정도 뭐 듭니다만 예, 방법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신뢰를 잃은 국가의 대표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외교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의 대통령 또는 수상을 만날 수도 없죠. 그런 상황이라면 대통령 스스로가 자리를 내려놓고 사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우선이고 그래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죠. 그래서 그 과정까지는 이제 과도 정부가 합법적인 수사들을 하고 그리고 기존에 청와대와 가까운 검찰은 배제를 하고 그래서 중립적인 검찰이 기소를 하고 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는 것만이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박사님 네. 멀리서 이렇게 이 모국을 걱정해 주시고 또 바쁘신 와중에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한국 계신 국민분들이 더 고생이 많으시죠.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북한의 과학기술 역사를 전공한 강호재입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냈습니다. 북한을 과학기술로 다시 한 번 더 보자라는 의미로 과학기술로 북한 읽기라는 책을 냈습니다. 북한의 흐름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저는 과학기술로 북한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흐름을 얘기하는 옛날 얘기를 모았습니다. 옛날에 북한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왔다라는 걸 아주 쉽게 에피소드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요한 과학자들 그리고 최근에 핵이나 북한의 경제 발전 전략 그다음에 인공위성 이런 얘기들을 과학술적인 측면에서 북을 본다면 어떻게 해석될까 이걸 글로 써봤습니다. 이 글을 보시면 북한을 새롭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통일은 더 가깝게 다가온다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인터넷 서점에서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옆에 배너를 클릭하시면 제 책을 빠르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책에서 뵙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평양시민 김연희 씨를 만나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양시민 김연희 씨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중국에 있는 친척집에 방문하던 중에 브로커에 속아서 남쪽으로 오시게 된 분입니다. 김연희 씨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면서 처음부터 계속 지금까지 계속 송환 요구를 하고 계시고요. 이런 사람을 또 다시 압수수색을 하면서 10월 29일 갑자기 그 김연희 씨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김연희 씨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안녕 못하신데. 네, 온 국민이 네. 요즘 안녕 못한 상태인데 특히 네. 더 네, 그런 상황이에요. 29일 날 10월 29일 한국의 공권력이 엄청나게 지금 바쁜 상황이거든요. 당황한 이런 상황인데 그렇죠. 네.
혹시나 이런 게 또 터지지 않을까 지금 고민은 좀 됐습니다.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근데 딱 소식이 마침 들려오더라고요. 29일 오전에 갑자기 압수수색을 당하셨어요. 당시 상황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아침 7시인데 처인종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아 누구세요? 하니까 경찰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왜 제가 이렇게 바보같이 아무 생각이 없었는지 그냥 경찰이라 했는데도 아무런 뭐 두려움 이런 거 없이 그냥 문통 문 열어줬어요. 그랬는데 20명 남아 막 시끄러운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니까 촬영기 속대를 밀고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정신이 번쩍 차린 거죠. 이건 뭐지? 근데 들으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쫙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대충 제가 한번 벽어봤어요. 네네. 압수수색 영장을 네. 직접 보셨나요? 네. 제가 벽겼습니다. 민변 양심수 후원의 기독교 목자단, 범민연과 같은 이적단체들과 반정부, 정부 행사 지속적으로 참가하였다. 이게 목자단도 그리고 양심수 후원회 같은 경우에도 네. 그리고 민변도 다 그냥 몰아서 싸잡는 거죠. 이적단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네요. 그렇죠. 네. 제 성한 척구를 위한 기자회견이나 이런 해결을 많이 가졌거든요. 다음 올해 추석을 맞으며 양심수 공동행사에 참가했다. 그래서 올해 대구 교도소에는 양심수를 면회했습니다. 이게 제가 됐네요. 다음 창원 강주에서 북찬양 발언을 하였다. 예, 강연을 했거든요. 요즘 무슨 토크쇼나 강연 이런 거를 네, 좀 다니시죠? 그런 걸 좀 했거든요. 그게 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7월 4일 한겨레 신문 기사에서 북찬양 발언을 하였다. 한겨레 신문은 제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 세상에 처음으로 저의 사연을 알리게 된 그런 신문이죠. 네네. 그때는 뭐 민변이나 이런 운동 이런 성한 대책 이런 건 전혀 모르고 그냥 나 혼자 너무 이 현실이 힘들다 누군가 날 도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세상에 내 심정을 알린 거예요. 2015년 네. 7월이죠. 네. 작년 네네. 7월 4일이죠. 한겨레신문도 이적 표현물이시고 네. 그렇죠. 그게 제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스북에서 북의 어투를 그대로 썼다.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제가 42년 동안 북에서 공부했는데 어투를 어떻게 순간에 바꿔야 되는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다음 지금까지가 찬양 거무제거든요. 거무찬양제. 다음이 베트남 대사관에 들어가서 망명을 신청하여 탈출을 시도했다. 이게 탈출제 또 걸렸습니다. 네. 그러면 그 모든 게 사실은 국가보안법 7조의 고무찬양 조항에 해당된다고 지금 하는 거죠. 탈출 빼고. 그렇죠. 잠입 탈출만 빼고. 네. 보자면 대부분은 이제 고무찬양이네요. 네. 고무찬양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북쪽 사람이지 않습니까? 북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살았다. 내가 살 땐 어떤 경험을 했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죄가 된다면 난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정말 이상한 거죠. 네. 다른 게 뭐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든가 무슨 정편 같은 데 보면 탈북자들이 예, 북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고 뭐 배고팠다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그건 아무로 괜찮습니다. 저는 강연 다니면서 권한의 행운 때 저도 굶었고 힘들었고 아팠던 이야기 그런 것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전 시절로 있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나빴던 거 이야기하는 건 제가 하나도 안 됐는데 딱 저한테만 말하면 그건 제가 되는 거죠. 베트남 대사관 통해서 망명 시도를 한 것이 또 이제 국가보안법상 잠입 탈출죄에 그렇죠. 해당한다고 지금 뭐 영장에는 그렇게 써져 있는데 이거 뭐 나중에 다퉈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난 3월달에 있었던 3월달에 있었던 일인데 그게 그때 당시 보도가 안 됐냐면 내신은 물론 외신까지 보도가 돼서 뉴욕타임즈 이런 데서 이 그 북으로 돌아가려고 이 서울 주재에 타국 대사관으로 들어간 첫 번째 탈북자다 이런 얘기를 이제 뉴욕타임즈나 이런 데서도 속보로 전했었거든요. 그래서 속보를 뉴욕타임즈에서 그렇게 전하기도 했었는데 이때 당시 이야기와 지금의 뭐 지금 와서 든 생각이랄까요? 베트남 들어가기 전까지 제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건 뭐든 다 해봤어요. 했는데 1인 시위도 해보고 누구 그 누구도 이 땅에서는 내 말을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찾은 거는 인권이라는 거는 시의적 차원이 아니라 쟁취에 있다. 내 인권은 내가 찾아야 되겠다.
내 가족은 내가 찾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으로 제가 그 문대걸 목사님한테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 선 좀 잡아주세요. 나 혼자서 두려우니까 선 잡아주시면 나 갈 것 같습니다 해서 함께 들어가게 됐죠. 정말 우스운 게 거기 들어갔더니 베트남 대사관 사람들이 한국 경찰을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들어와서 저를 끌어냈죠. 그게 올해죠. 올해 3월 7일에 있었는데 지금 7개월이 지났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다시 탈출죄로 뭐 압수수색을 한다 하니까 이건 뭐지? 이때까지 살 찌워가지고 뭐 지금 딱 잡아먹어야 될 이유가 있나? 자, 7, 8개월이 지나서 이제 와서 이거를 이제 압수수색 영장에 명기해서 그렇죠. 쳐들어 갔단 말이죠. 근데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최초 보도 제가 이제 네. 보도를 딱 봤는데 이게 무슨 다방 간첩 김연희 네. 자택 압수수색 이런 식으로 그렇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선정적인 어떤 그런 이런저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제목을 그렇게 붙였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고무찬양 이런 건 있지만 지금 뭐 간첩죄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압수수색 영장에도 그렇죠. 있지 않잖아요. 네, 네. 그런데 보도는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모종의 이런 선정적인 어떤 제목을 단 거에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보시고 어떠셨나요? 우선 맞습니다. 뭐 다방간첩 김연희의 자택 압수수색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에서 막 전화 와가지고 그 사건 자체가 이거는 제가 어떡하나 집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간첩으로 되면 추방이 될까 해서 경찰 보안수사대에다가 나 그때 90여 명의 사람들을 명단을 북에다 넘겨줬다. 그 전국에 다방에 있는 여자들을 이름 적어서 내가 북에다 넘겨줬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했더니 그게 경찰이 자살을 해서 검찰이 넘겼습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제가 다방에 있었는지 수집한 이름도 하나도 남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뼈다구도 형체도 없는 완전한 거짓말인 거잖아요. 내가 간첩이 되기 위한 거짓말이었잖아요. 근데 경찰은 그걸 알면서도 검찰에 기소를 했습니다. 검찰이 수사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웃기죠. 그래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보안수사대에서 저한테 와서 이거 증거가 없어서 기각이 됐다. 증거가 필요하다.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아 내가 간첩이 되려면 정확한 증거가 필요하구나 이런 걸 알았습니다. 배워줘요 보안수사 대해서. 네. 그래서 이제는 증거가 있으니까 또 17명의 이름을 제 휴대폰에다 입력을 해요. 하고 그 자리에서 위치 추적이 돼야 되니까 다방에서 경찰에다 전화를 합니다. 나 북에다 넘길 정보를 수집했다. 빨리 와서 날 잡아가라. 그래서 그것만 증거가 돼서 검찰에서 법원에 넘어간 거지 공소장 같은 데는 유세한 건 한 글자도 없습니다. 이건 아예 거짓말로 드러난 사실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경북경찰청 보안수사대에서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거짓말이었다는 거는. 이번 압수수색을 보면서 제가 판단한 거는요. 첫째로 어떤 증거 자료를 찾는다거나 수사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내막으로서는 제 가방에 USB 두 개가 있었어요. 네. 쳐다도 안 봅니다. 압수수색하면 그게 기본 아닙니까? 하고 제 옷장에는 뭐가 있었냐면 제가 베트남 들어갈 때 대사관 들어갈 때 그땐 정말 가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준비했던 미하 봉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거의 관심 없어요. 솔직히 되려면 와 이건 미하는 공작금 받았다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런 데는. 그래서 정말 선생님이나 신우미 선생님이 대단한 게 저희 집에서 압수해간 게 USB나 미합보다도 더 무서운 게 선생님들의 책이에요. 평양 친구 서울 동무 신우미 선생님 책 이게 압수당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그거고요. 두 번째로 본 거는요. 우선 20명이 뻥튀기로 해서 엄청 이렇게 부풀어서 막 어마하게 왔잖아요. 그 20명이 오면서 촬영기를 속대를 막 들이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공포감을 조성하고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절대 수사가 아니었다. 이런 판단을 냅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이 끝나자마자 보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 보도문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거는 제가 그동안에 다니면서 국정원에 대해서 이런 비리에 대한 걸 까밝히고 인권유린에 대한 걸 까밝히고 전국으로 다니면서 북발화리기 강연도 하고 눈에 가시지요. 이거를 막자면 나를 진짜 김연희라는 여자를 진짜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매장시키는 길이 내가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도록 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자면 이 뉴스가 가장 쓸모있지 않나 해서 이 뉴스를 기본 내보내기 위해서 압수수색하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되게 급하게 여기저기서 뭔가 시국사건 같은 것들을 만들고 싶어하는 욕망이 들끓을 거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정도로는 지금 시국이 뭔가 이 국면이 덮여지지 못하는 그렇죠. 그래서 제목도 굉장히 선정적으로 뽑고 전격적으로 전혀 뭐 어울리지 않는 시기에 단행을 했어요. 근데 국민들이 뭐 반응들은 이게 또 시작하네 뭐 이런 반응들인 것 같아서 본인들도 많이 기운이 좀 빠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 책은 갖고 가셨으니까 좀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어쨌든 압수수색 하면서 오히려 압수수색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활동을 진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참 이렇게까지 집으로 갔는데 이렇게까지 활동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 인권 사각지대가 아닐 수 없는데 어떻게 지내는지가 이제 압수수색 하면서 좀 나오긴 했는데 요새 또 그 다음에 그 이후에라도 어떻게 지내시는지 좀 지금 보안수사대에서는 매일과 같이 전화가 옵니다. 조사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 가족한테 데 가겠다는 게 뭔 죄냐. 그래서 난 조사 받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거부하고 있고요. 이런 속담이 있죠.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네. 혹시 선생님 그거 헛갈리시면 안 돼요. 아들은 떨어져도 기차는 정시로 달립니다. 그 속담은 아닙니다. 그처럼 아무리 그 보안수사되고 이 정권이 아무리 탄압을 하고 악랄하게 그래도 나는 내 갈 길을 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도 정당하고 내 가족한테 가고 내 고향에 가는 거는 천년은 누구도 어길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끝까지 할 겁니다. 저는. 계속 이제 소환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요청이 계속되는데 나는 조사받을 이유 없다. 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거부하고 계신 중이고, 그럼 이놈들이 사실은 또 어떤 이유를 들이대면서 소환 조사를 거부했다거나 이러면서 또 인신을 어떻게 묶으려고 들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도 묶여 있는 상태신데 네. 이런 걱정도 사실은 됩니다. 그래도 이제 어쨌든 집으로 저는 결국은 가실 거라고 그렇죠. 예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그러면 어떤 활동을 좀 계획하고 계신지. 물론 가장 큰 목적은 가족한테 가는 거겠죠. 하지만 그 길로 가는 가정에 우선 먼저 지금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실체를 이런 인권 유린에 대한 실체를 알리고 또 남쪽 분들이 너무나도 왜곡과 사기된 이런 현실만을 접하다니까 그분들한테 현실된 정확한 지식을 주고 싶어서 북발화할 수 있는 이런 책을 지금 저의 수기죠. 그러니까 사라는 수기를 써서 이제 출판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평화 통일을 위한 그런 바람을 담아서 이렇게 수를 넣고 있어요. 그래서 수 작품들을 여러 점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완성되면 또 작품 전시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일과 다니면서 많은 분들한테 또 북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런 강연도 계속 할 거고요. 또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곳 할 겁니다. 네네. 요즘 이제 책을 출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네. 연재를 조금씩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글도 참 잘 쓰시고 네 아름다운 모습들 이렇게 추억들이 막 그림으로 네. 그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잘 보고 네. 있고요. 자. 저희 방송을 전 세계에서 우리 동포들이 네.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전하실 말씀 전하시고 싶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은 제가 오직 가족만을 그리면서 고향을 그리면서 진짜 피눈물 속에 하루하루 정말 간신히 참고 이겨나가고 있죠. 하지만 언젠가는 꼭 가족 곁으로 가는 날이 꼭 올 거라고 믿습니다. 철저하게 믿고요. 하지만 지금은 가족을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린다고 하지만 내가 고향에 돌아가면 정말 그 눈물이 사라질 수 있을까? 전 절대로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몇백 배 더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게 이 남쪽에서 언현이었잖아요. 이 혈육도 한 점 없는 이런 외진 곳에서 제가 아파서 쓰러지면 내 손 잡아주고 눈물 흘리면 내 눈물 닦아주고 그러니까 내 친구가 돼주고 부모가 돼줬던 그런 소중한 여기 어르신들, 내 친구들, 동생 같은 형제들 이분들을 내가 다시 못 본다고 생각하면 그 보고 싶고 그립고 달려오고 싶은 이런 마음에 제가
어떻게 그 순간을 기다릴 수 있을까?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 그 마음이 벌써부터 아파와요,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추울 때 정말 햇빛이 되어주시고 더우면 시원한 군을 대주시고 지치고 아프면 따뜻한 꿀물이 되어주셨던 여기 남녀 형제들의 동포 형제들 그리고 저희 성안을 위해서 밤잠을 설치면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던 우리 형제분들 세계 많은 인권을 사랑하는 정의 분들 그분들한테 정말 저희 부모님과 사랑하는 남편 보석 같은 저의 딸의 이름으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이게 사실 송환 기자 의견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저도 덩달아 네. 눈물이 나는데 김미연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가신 날에는 자유롭게 저희도 네. 뭐 계신 대구의 벗들이든 전국의 네. 벗들도 같이 자유롭게 38선을 넘나들 수 있는 시절을 열면서 가실 거기 때문에 네, 다시 이런 뭐 가슴 아픈 이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내시고 도와주는 사람들 못지않게 너무 막강한 권력이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앞으로도 고난은 조금 더 있으시겠지만 함께 곁에서 어깨 거는 사람들 멀리서지만 응원하는 동포들 가족들 생각하시면서 꼭 건강을 특별히 예, 건강에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 조미료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NK투데이 문경환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예고한 대로 오늘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9.19 공동성명이죠.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데 9.19 공동성명의 내용을 이제 자세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북미 간의 그 말레이시아 접촉에서도 9.19 공동성명을 자세히 뜯어봤다라는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왜 9.19 공동성명이 중요한지 왜 하나씩 이렇게 지금 북미 간에도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뜯어봐야 하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9.19 공동성명에는 한반도 문제 종합적 해법이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한반도 문제 하면 북핵 문제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북핵 문제는 한반도 문제 일부일 뿐이고요. 한반도의 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문제 그리고 북미 관계,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는 문제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로 묶여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북핵 문제만 해결하겠다라고 해서는 사실 해법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핵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 9.19 공동성명에는 핵 문제뿐만 아니라 평화체제 문제, 관계 정상화 문제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인 합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현재까지는 북미 간에 합의한 마지막 합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후에도 뭐 213 합의라든지 13 합의 이런 것들이 나오긴 했는데 그것들은 모두 9.19 공동성명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하는 뭐 초기 단계 합의, 뭐 2단계 합의 이런 식의 합의들이지 그 이후에 9.19 공동성명 이후에 새로운 어떤 합의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합의이기 때문에 북미 간에 다시 9.19로 돌아가는 것 이게 이전에 북미 간의 어떤 대화와 합의들을 다시 이어서 이행하는 것이 되겠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9.19 공동성명은 국제적인 합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북미 간의 양자 합의가 아니라 북미를 기본으로 해서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까지 다 포함되는 6개국이 동북아 6개국 그리고 이 6개국이 사실은 동북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상당히 영향력 있는 국가들이죠. 이 나라들이 모여서 함께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양자 합의 그래서 어느 한쪽이 틀면 그냥 끝나는 그런 합의가 아니라 이 6개국 모두에게 공동 책임이 있는 그런 합의이기 때문에 또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9.19 공동성명의 전체 내용과 구성에 대해서 해설을 해주시죠. 네. 우리가 흔히 9.19 공동성명이라고 하는데 정식 명칭은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입니다. 이게 9월 19일 날 발표가 됐다고 해서 9.19 공동성명이라고 흔히 부르는 거고요. 6자회담이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여러 차에 걸쳐서 진행됐는데 그중에서 4차 6자회담에서 이 공동성명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서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반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대의를 위해 6자는 상호 존중과 평등의 정신하에 지난 3회에 걸친 회담에서 이루어진 공동의 이해를 기반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 진지하면서도 실질적인 회담을 가졌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라고 해서 상호 존중, 평등의 정신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크게 6개 항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항이 비핵화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항이 관계 정상화, 세 번째 항은 이 북핵 폐기에 대한 보상 문제, 네 번째 항은 평화체제, 다섯 번째 항은 이행의 기본 원칙, 그리고 여섯 번째 항은 차기 회담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 첫 항에 딱 명시될 텐데 한반도 비핵화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각국이 해야 될 의무 조치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먼저 북한에 대해서는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핵 확산 금지 조약과 국제 원자력 기구의 안전 조치에 복귀할 것을 약속을 했고요.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한국은 자국 영토 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1992년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 또는 배비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미 세 나라의 의무사항, 핵 문제와 관련한 의무사항이 담겨 있죠. 물론 이제 뭐 일본, 중국, 러시아는 한반도의 핵 문제에 직접적인 무슨 핵무기를 배치하거나 뭐 위협하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지는 않은 거고요.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뭐 당연히 그래 뭐 핵 비핵화를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약간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흔히 비핵화라고 표현하지만 비핵화에도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흔히 이제 말하는 비핵화라는 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배치하지 않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북한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건 비핵지대화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비핵지대화라는 건 뭐냐면 특정 지역에 대해서 핵무기를 배치하거나 심지어 통과하는 것도 안 되고 핵으로 위협하는 것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전 세계에 비핵지대화가 몇 군데가 있긴 있는데 이 비핵지대화가 제대로 실현이 되려면 핵 보유국들이 모두 안전담보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지역에는 우리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전체 핵 보유국들이 모두 약속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북한은 지금까지 이제 계속 자신들의 핵무기를 폐기하는 대신 한반도를 비핵지대화해야 한다. 즉 미국이 한반도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걸 약속을 해야 된다라는 걸 요구를 해왔습니다. 9.19 공동성명에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죠.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한국도 핵무기를 접수 배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반입하는 걸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약속을 했고 그래서 이게 단순히 한반도 안에만 핵무기가 없으면 된다라는 게 아니라 한반도에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조차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한 그래서 북한의 어떤 비핵지대화 요구가 일정 정도 반영된 그런 합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북한은 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여타 당사국들은 이에 대한 존중을 표명하였고 적절한 시기에 북한에 대한 경수로 제공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데 동의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뭐 경수로 짓겠다는 건데 이게 왜 논란인가? 당시에 6자회담 과정에서 미국의 부시 정부가 요구했던 게 CVID였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를 주장하면서 이때 함께 얘기했던 게 북한은 핵의 평화적 이용도 하면 안 된다. 즉 핵 발전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계속 주장을 해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은 할 권리가 있다라고 요구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부시 정부의 대북 정책이 패배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그런 합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항은
관계 정상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6자는 상호 관계에 있어 국제연합 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국제 관계에서 인정된 규범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래서 북한과 미국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각자의 정책에 따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라고 해서 북미 간의 관계 정상화를 하기로 합의를 한 거고요. 북한과 일본은 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했던 과거와 현안 사항의 해결을 기초로 하여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라고 해서 북일 간에도 관계 정상화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원래 70년대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가 이 한반도 동북아 지역에서 냉전을 해체하기 위해서 상호 교차 인정을 하는 교차 수교를 하는 것을 계속 얘기가 되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한국이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과 수교가 안 돼 있었고요. 북한 당연히 서방 국가들과 수교가 안 돼 있었는데 특히 이제 미국과 일본과 수교가 안 돼 있었는데 이 두 상황을 교차로 서로 수교를 해서 서로 인정을 해주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의 존재를 인정하고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존재를 인정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 한쪽만 됐죠. 그러니까 한국만 중국과 러시아가 인정을 해준 건데 이건 이제 냉전이 해체되면서 사회주의권이 무너지면서 있었던 일인 거고 미국과 일본은 여전히 북한을 국가로서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반도의 냉전이 해체되지 못하고 있었던 건데 이걸 이제 상호 교차 수교의 어떤 마무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미국과 수교하고 일본과 수교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합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여기서 이제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했는데 대표적인 게 제재 해제가 있겠죠.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관계 정상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는 건 결국 제재 해제를 의미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북핵 폐기에 따른 각국의 보상 내용이 들어와 있는 예.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북한의 핵 발전 시설을 동결하고 장차 폐쇄를 해야 되는데 그럼 동결하는 동안에는 핵 발전을 통해서 나온 전기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가 계속 논란이 되어왔고 미국은 원래 제네바 합의에서는 중유 지원을 해오다가 제네바 합의 이행을 중단을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유 지원을 다시 해줄 수 없다 이런 이제 입장이었고요. 이것 때문에 사실 이제 북미 간의 어떤 핵 협상이 완전히 중단된 상황이었는데 육자회담에서 다른 나라들이 대신 에너지를 지원해주겠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항에서 보면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이 북한에 대해 에너지 지원을 제공할 용의를 표명하였다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여기 어쨌든 용의만 표명한 겁니다. 뭐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한국은 북한에 대해 200만 킬로와트의 전력 공급에 관한 2005년 7월 12일자 제안을 재확인하였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한국 정부, 노무현 정부가 북한에게 전력 공급을 제공하겠다. 대신에 육자회담에 복귀하자 뭐 이런 이제 약속을 했던 게 있었는데 이 제안을 재확인해서 이걸 통해서 이제 북한의 핵 동결과 폐쇄에 따른 보상 문제는 일정 정도 해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항은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협상 내용을 담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육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하였다라고 해서요. 크게 두 가지 내용인데 하나는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 라고 해서 육자회담 내에 별도 포럼을 만들어서 여기서 평화협정과 관련된 협상을 이제 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직접 관련 당사국이라고 하면 결국 이제 북한, 미국 그리고 한국과 중국까지도 포함이 되겠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지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육자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 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과 수단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라고 해서 이건 이제 동북아시아의 다자 안보 체제를 고민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동북아시아가 단순히 북미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러시아, 미국 이런 나라들이 다 서로 좀 분쟁 상태, 대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다들 이제 합의를 한 것이고. 그래서 동북아의 어떤 다자 안보 체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하자라고 합의는 됐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뭐 평화 체제에 관한 협상도 별도 포럼 열리지 않았고 뭐 육자의 동북아
안보 문제도 전혀 모색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제 뭐 중국과 뭐 일본, 그다음 미국 이런 나라들과의 군사적 충돌 위험도 더 고조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5항의 내용은요? 네, 5항은 간단한데 6자는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단계적 방식으로 상기 합의의 이행을 위해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할 것을 합의하였다라고 해서 이 9.19 공동성명에 여러 약속들이 있는데 이 약속을 한꺼번에 이행하기보다는 단계를 나눠서 단계별로 진행을 하고 이건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그러니까 어느 일방이 뭘 하는 게 아니라 쌍방이 조율된 상태에서 동시에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만 핵 폐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핵 동결을 했을 때 미국은 뭘 해주고 그다음에 북한이 핵 폐기를 했을 때 미국은 또 뭘 하고 이런 식의 어떤 조율된 상태에서 단계를 밟아가면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9.19 공동성명 이후에 2.13 합의라든지 13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뭐 1단계 조치, 2단계 조치 이런 것들이 합의가 되고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항은 차기 회담 일정일 테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5차 6자 회담을 11월 초 북경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일자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라고 해서 실제로 11월 초에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5차 회담이 열리긴 열렸는데 그 이후부터 상당히 이제 험난한 길을 걷게 됐죠. 자, 그때 당시 2005년 당시에 이렇게만 진행이 됐으면 사실 북미 간의 문제, 한반도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되었을 텐데 지금 와서 이제 또 9.19 공동성명 매우 중요합니다만 돌아다 보면 불가피하게 약간 손을 대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네, 이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와버렸어요. 네. 그래서 좀 되돌아가기가 참 어렵죠.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때 당시 9.19 공동성명이 이렇게 소중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이유가 있었겠죠. 네, 일단은 BDA 사태가 있습니다. 방코 델타 아시아라고 해서 마카오에 있는 은행인데 미국이 이 은행에 대한 제재에 들어갔죠. 네, 9.19 공동성명이 발표되고 그 다음 날 9월 20일 날 바로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북한 계좌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이제 제재가 들어왔고 북한은 이걸 주권 침해다라고 보고 그렇다면 9.19 공동성명에서 상호 주권을 존중해 주기로 했는데 하루 만에 약속을 깬 것 아니냐 이러면서 다시 이제 합의가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부시 정부 안에서 이게 풀리긴 풀렸어요. 그래서 2.13 합의나 13 합의가 나왔고 뭐 다들 기억하던 그 냉각탑 폭파 사건 그다음에 테러 지원국 지정에서 해제되는 이런 성과들도 나긴 났는데 오바마 정부로 넘어오면서 또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계속 약간의 진척은 있지만 계속해서 9.19 공동성명이 완전하게 이행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의 대북 정책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부시 정부나 오바마 정부나 뭐 일관되게 북한의 주권을 존중하고 북한과 어떤 평화 공존을 하겠다는 입장보다는 북한을 적으로 인식하고 대북 적대 정책을 계속 유지를 했고 나중에 오바마 정부에서는 뭐 전략적 인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략적 인내도 결국은 이제 본질에서는 대북 적대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정책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미국을 믿지 못하게 되고 미국을 믿지 못하니까 합의를 약속을 이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또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9.19 공동성명 뭐 아무리 다시 얘기를 하고 다시 합의를 하고 한다고 해도 이게 과연 제대로 해결되겠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게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BDA 사태부터 다시 9.19 성명이 좀 다시 이행되는 과정 그 우여곡절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하는 일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7시에 청계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박근혜 하야 촛불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생명과 평화의 일꾼 고 백남기 농민 민주사회장 장례 일정이 시작이 됩니다. 11월 4일 저녁 9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층에서 백남기 농민 추모의 밤이 진행됩니다. 11월 5일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에서 백남기 농민 연결식이 진행됩니다.
네, 이어서 11월 5일 오후 4시 광화문 광장에서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 행동이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통일 콘서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권방송이 민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공중파와 종편, 신문들에 맞서 진보 언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힘은 애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습니다. 주권방송을 후원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www.615tv.net에서 민들레 홀씨 정기 후원인이 되어주시거나 우리은행 1005-501-779-765 주식회사 주권방송으로 직접 후원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주권방송은 평화 번영과 민주 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주권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